윤석희. 여기가 오후 4시에 오픈인데 제가 일부러 좀 빨리 왔어요. 이따가 좀 저녁 늦게 오면은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유롭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목살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목살을 2인분 참외 수레씨 오! 주문했어요. 수제마스키랑 덮밥에 명이나물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거 먹으려고 점심을 굶었잖아요. 굶어가지고 준속인데 제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고기를 먹을 때는 몸을 딱 비운 상태에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준비를 딱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런 자세? 생각? 파절이가 길쭉길쭉하지 않나고 약간 이렇게 짤막하게 잘라서 나오는데 이게 더 먹기 좋을 것 같기도 하다. 빈속에 파먹어도 되나? 목살 다 익혀서 넣으셔가지고 아. 바로 드셔주세요. 네, 맛있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김치까지 완벽. 이야. 아니 고기가 다 익혀서 나오니까 엄청 좋다.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MZ세대 약간 밈처럼 요즘에는 회식할 때 고기를 서로 안 구우려고 해가지고는 고기 구워주는 고깃집만 간다면서요. 콩나물, 미나리, 김치. 와 김치 진짜 많이 주셨어. 햄버거, 마늘. 일단은 고기 먼저. 고기 진짜 부드럽다. 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면은 많이 못 먹는 거. 근데 오늘은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콩나물 올리고. 저는 고기 먹을 때 소맥보다는 그냥 딱 소주만 깔끔하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맥주는 약간 소주 다 먹고 나서 입가심. 잠깐만, 이렇게 미나리 올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소금 찍어가지고 어우 입에 들어가려나? 미나리가 먹으니까 엄청 향긋해요. 여기 김치까지 먹으면 끝나지. 마늘 왜 이렇게 맵지?
최근 들어서 마늘에 은근히 어떻게 잘 당하는 것 같아요. 마늘이 너무 방심했어요. 짠. 아, 여기 고깃집의 그 대표님께서 유튜버세요. 임신령님이라고 구독자 2만 3천 명. 이렇게 보면은 쇼츠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가지고는 몇 개 봤는데,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비싼 이유. 소는 한 마리가 출산을 할 때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밖에 못 낳기도 하는데, 돼지는 한꺼번에 막 8마리씩 나니까 금방금방 이게 도축할 수 있고. 이분이 딱 보면은 고기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저도 고기 진심인데 이분도 저 못지않게 진심이신 것 같아요. 먹은 그 마늘 한 개가 속에서 여기까지 막 뜨거운 게 올라와요. 매워가지고 매울 때는 진화자고. 짠. 이게 콩나물이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아니 고기가 맛있어서 부딪힌 것도 있는데, 지금 나온 노래는 태희 노래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이 노래보다 더 좋아하는 태희 노래가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랑 같은 베개. 같은 베개는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야자하면서 그때 들었던 그 음악이 지금까지 계속 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짠. 어우, 옛날 일이 지금 해도 너무 좋잖아요. 팽이버섯. 김치 너무 맛있다. 삼겹살 먹을 때 먹는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술을 너무 급하게 먹긴 먹었어요. 고기도 급하게 먹고 술도 급하게 먹고. 그리고 페이스 조절 좀 해야죠. 오늘이 12월 23일인데 정확히 일주일 뒤면은 제가 한 살 더 먹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내년부터 만 나이로 계산한다면서요. 그럼 저는 두 살이 어려지는 거거든요. 내년에 36살이어야 되는데 만 나이로 하면은 34살. 두 살이 어려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한 잔 마시고 짠. 왜 두 살이 어려지는 건데 저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늘까요? 흰머리가 늘어. 천천히 먹기로 했잖아요. 반 잔씩 따라야 돼요. 반 잔씩. 미나리 너무 향긋해. 고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미나리가. 윤조키. 네, 또 기분 좋은 날에는 삼겹살 안 먹을 수 없죠. 삼겹살.
삼겹살 딱 한 개만 짠. 제가요 사실은 흰머리가 되게 많아요. 이제 내년이어도 마흔이래. 어우 죄송해요. 34살인데 저는 진짜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진짜 흰머리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영상에서는 조금 티가 덜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 유전자가 다 했어요. 우리 집 유전자가 아빠 쪽은 탈모, 엄마 쪽은 흰머리. 굉장히 서로 다 강력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다 한 몸에 받았습니다. 세상에 흰머리가 없었거든요, 저도. 진짜 없었는데, 32살 때까지도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 생기니까는 진짜 막 바글바글 생기더라고요. 바글바글이라는 표현 마음에 안 들어. 한 번 생기니까는 특히 이쪽 여기 귓가에 진짜 잘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흰머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뽑을 수도 없고 다 내 새끼들인데 내가 먹고 키운 거 아니에요. 뽑을 수가 없어요. 짠. 추가 네. 올려드릴게요. 아 저기 소주 한 개 더 주세요. 하나 한 더 드릴게요. 네.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이거는 비워버려야겠다. 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김치를 큼지막하게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저희 찌개 서비스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무슨 찌개예요? 차돌 된장찌개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국물 미쳤네 이거. 아 너무 많이 닿았다. 오바했다. 짠. 제가 초반에 너무 빨리 먹었나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진짜 추워가지고는 바깥에 너무 추운데 여기는 따뜻하니까는 그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굴이 지금 빨간데 빨갛나? 빨간데 제가 원래는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빨개진 날에는 가끔씩 빨개지는 정도. 근데 오늘이 딱 그날인가 봐요. 짠. 아까 메뉴에 라면이 있는 거를 캐치했거든요. 라면 진행시켜.
와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찐 고수 삼겹살. 와사비를 두셨는데 한 번도 안 찍어 먹으면은 또 이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올려봤어요. 어 고맙습니다. 오. 네. 보니까 소주 한 병 반을 먹었네. 정수주 났나봐요. 짠. 저는 올해 제일 재밌었던 게 카타르 월드컵이었거든요. 아, 이번에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더군다나 월드컵 자체가 겨울에 하는 게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한 살 더 먹더라도 건강하게 술을 마십시다. 2023년에도 건강하게 마시자고요. 그럼 저는 막잔. 짠. 매워서 그러는데 진짜 반잔 몸 식혀야 되니까. 짠.
있다가 건강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